인생 브라보 마이 라이프 파이팅! 파이팅! 예. 네, 동생분을 응원하러 나오셨다고 들었어요. 네네. 예, 무슨 뭐 지금 뵀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발탄 못해 화려하시고 화려하시고 머리도 염색이 아주 세게 들어가 있고 의상도 화려하시고 전혀 네. 힘든 시기가 네.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.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지. 네, 예. 제가요. 저는 암환자였어요. 암환자인데 정말 힘들었습니다. 판정 처음에 암 판정을 받은 게 몇 년 전이죠? 2003년도니까요. 네. 14년.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우울증 때문에 음성을 잃어버렸어요. 네. 네, 막상 동생이 그렇다니까 아니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늘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암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암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바깥 문을 나가지 않아요. 결국은 나중에는 제가 그냥 달래다가 계속 잘해주니까 더 안 돼요. 누워있고 네. 그래서 나중에 되게 뭐라 했어요. 그냥 차라리 그냥 되게 혼을 내줘야 되겠다. 너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제가 바깥을 좀 나가게 했어요. 예. 지금은 상태가 어떠신지 예. 여쭤봐도 될까요? 보다시피 이렇게 건강합니다. 건강한 처음에는 지금 보이셨죠?